사랑하기 어렵게는 실수가 없이도 잘 이뤘다. 아니다 진짜 거지 같아서 못해 먹겠네. 아니 얻어먹는 거렁뱅이 나왔다고 그냥 아이 뭔 집구석에 우한있나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고 아이 뭔 손바닥에는 조기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엎드려 절박 아무튼간 박수 치신 분만 오래오래 사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오다가나 금반지 석돈씩 주시고 올 안에 로또 복권에 꼭 당첨되시고 그래도 끝까지 박수 안 치고 잡아주세요. 아이 끝까지 박수 안 치신 분들은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 소똥에 뽀뽀나 각해버리면 돼요. 굳이 여기 있는 각설이가 박수를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지사 인지상정 아니오. 아 주는 맛이 있으면 받는 맛도 있고 받는 맛이 있으면 주는 맛이 있고 영어로 얘기하면 기브 앤드 테이크요. 에? 유식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이래봬도 대학 나온 놈이요. 뭐이라고 먹고 대학교? 이응병. 아니 뭔 먹고 대학교? 뭐 저 아버님은 또 뭐, 거지 대학교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놈이 바로 대학도 그 유명한 S대학 삼청교육대. 벌써 외모로 보나 인물 보나 그냥 쫙 뽑았잖여.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요? 한자 뿌리로 얘기해서 큰 거자에다가 뜻지자를 써서 큰 뜻을 품은 사람 바로 거지. 깨우칠 각자 말씀 설자 옹길이 인자를 써서 각 지방에 말을 전한다면서 각설이. 아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구름 같은 나그네 아니겄어라. 예? 자고로 여기 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야 그거 다 소용없어. 죽고 저 돌아가실 때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일소일소일로일로 소문 만복네요. 등간 여기 계신 분들 항상 웃으셔야 건강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그 말씀 여기 있는 각설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차렷 경례. 그렇지 아이치 아이고 이제 좀 집구석이 돼가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웃으셔야 돼.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구녕이 터지라고 웃어버려. 금요일은요?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토실토실 웃고 그냥 일요일에는 일어나자마자 웃으시라고 다시 한번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근데 앞줄에 계신 우리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엄니는 내가 차렷 경례해야 하는데 이놈 낯짝을 안 쳐다보고 여기만 또 쳐다보고 이쪽이 자꾸 신경쓰여? 아, 와서 만져보던가. 그래도 만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인사로 드릴게. 근데 요거 인사드리는 것도요 어떤 각시들을 만나냐에 따라 소리가 틀려버려. 일단 저 봐봐. 저쪽에 저 침침한데 어두컴컴한데 계신 저 엄마처럼 좀 유통기한이 좀 오래되시고 참 제조일자가 좀 오래되신 분들 한 앞에 가면 여기서 희마리가 없어. 이게 나다 말어. 근데 요 가운데 저 언니처럼 이렇게 이쁘고 좀 싱싱하고 제조 일자가 좀 이렇게 네 그런 분들 만나면 여기서 5도 방정을 떨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문자가 한 소리여라.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되니까 그리어 있어글로만 열심히만 해라. 이런 아량이 있고 배움이 있으시고 얼마나 좋아.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드리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좀 집구석이 되가네. 그래도요 참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그냥 호래덕은 같은 그냥 기와집에 호강하고 사는데 나는 우리 지질이 복도 없어. 우리 엄니 말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자고로 남자가 태어나서
우복 중에 가장 으뜸인 게 처복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마누라를 하나 얻은 것이냐. 꼭 생긴 건 인민군이 씹다가 버린 오이지같이 생겨갖고. 근데 이놈 각시가 어디 갔나 모르겠네. 우리 집사람 못 보셨지요? 아 이게 어디 갔어 이게 잔칫날에. 야 여보 삼촌아 여보 어디냐 이거 삼촌아 얼른 와야지. 아이고 참. 아니 세상에 와서 마누라를 불렀더니 거지 같은 년이 하나 나왔어 이거. 사돈 남마라고 자빠졌냐? 어이가 없어갖고. 자빠졌네? 그러면 뒤집어졌냐? 아이고 자고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자빠졌네 뒤집어졌네라고 하셨을 때.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그럼. 땅 같은 소리하고 진짜로 자빠졌네. 요즘에는 땅값이 더 비싸. 내 말이 맞으면 우리 여자들만 박수. 아이고. 아니 가만있어 봐. 아니 여기 오늘 여기 저 허리우드 극장에는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냐? 아니 그리 여자들은 같은 여자라고 편들어줘서 박수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렇지. 근데 아버님 너는 왜 박수치고 그러세요? 남자 편. 아니 박수치는 저 오라버니가 뭔 죄가 있겠냐.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일 년이지. 오라버니 죄송해요. 이쁘게 생겨. 이쁜 게 얼어 죽었다. 아이고. 하여튼 파상도 이런 화상이 없고요. 천하의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고 천하의 천치도 이런 미친년이 없어요. 에라이 미친년아. 아니 이거 보세요. 내가 아까부터 여기 옆에서 듣자 듣자 하니까 뭐 나를 보고 화상이니 등신이니 병신이니 그러시는데 그 말씀을 좀 상가서 하시는 버릇을 가지세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이게 간대기가 배 밖으로 나왔네.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쓰기. 시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욕이 아니야. 큰 그 욕이 아니면 칭찬이냐. 내가 가르쳐 줄 때까지 잘 들어봐. 시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밥을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다 그래서 새끼라라 그런 거야 이 새끼야. 어떻게 내 말이 맞으면 아유 지랄하고 정신 상태가 나랑 똑같구나 저거. 참나 아이고. 아이고 알러지 죽는다고 내가 참아야지. 이런 걸 내가 각시라고 얻었어요. 내 이 진짜 오늘 어르신들 앞에서 그냥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때리지는 못하고 주먹이 운다 울어. 야 손가락이 조상났냐 주먹이 울게. 이게 왜 이렇게 이집거리 건졌어요? 야 그래도 자고로 각설이가 나왔으면은 옛날부터 잔치집이나 초상집 가고 신나게 놀아주면은 그 집안에 근심 걱정 애군 질병 모든 이 나쁜 것들을 다 대문 바깥으로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렇지. 그 봐봐 이 서방은 나와서 여기 각설이 타령도 하고 뭐 쉬고 들어간다는데 너는 못 나와서 뭐 이 새끼 저 새끼만 찾을 줄 알고 뭘 잘하는 게 있냐 네가. 어허 이래봬도 내가 또 노래를 좀 잘해. 노래? 그럼 지나가는 개 자제분이 웃으시겠다. 니까지 개 무슨 노래를 한다고 또. 야 일단 한번 시켜봐. 기똥 빠스 그냥 아주 뚝 하고 끊어져. 아 그래요? 그럼 뭔 노래를 할 줄 아는데. 야 근데 있잖아 너 요새 참 골 때린다. 뭐가? 여자랑 남자랑 좋아하는 노래가 또 틀려. 아 여자랑 남자랑 좋아하는 노래가 틀려? 그럼.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김용임이. 김용임이가 불렀어. 김용임이의 내 사랑 그대여. 내 사랑 그대여. 가사가 골 때려 부르. 그 어떻게 부르는데 한번 불러봐봐. 가사가 어떠냐면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미쳤냐 너하고 또 살게. 여자가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언니 공감하지? 시무라 18년을 살았는데 이 새끼랑 또 살아야 되겠어 내가? 어우 징그러 죽겠어 아주 내가. 진짜로 때리려고 그래. 아니 듣고 보니까 나 진짜 웃기네. 야 그러면 쭉쭉 한번 들어보자. 그럼 남자는 무슨 노래 좋아하냐? 송대관이 오빠의 분위기 좋고. 분위기 좋고? 노래가 아주 은큼해. 그건 어떻게 부르냐 도대체? 가사를 잘 들어보면. 들어보자 그래. 응. 분위기 좋고 좋고 준비는 됐냐 됐냐 느낌은 오냐 오냐 오면 좋은 거 지랄하고. 에라이. 에. 아우 아주 운명이 죽겠어. 늙어갖고 주책바가지야. 아이고 내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내 마누라입니다. 이게 내 서방놈입니다. 다시 인사드려라. 그럼 사람은 자꾸 인사를 잘해야 돼.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아이고 그래도 이게 저 생긴 건 이렇게 해서 개박그러니까 생겨서도 조강지처예요. 내가 이거 꼬실 때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은 저 각설이 하기 전에 은행 여직원이었어요. 농협 여직원이었는데 에, 내가 중소기업에 취직시킨다고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서 엿장수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나 그지 않은지 몰라. 그리고 오늘 그래도 잔칫날인데 창강 걱정 해봐라. 할까? 그 알았어. 이미자 언니의 여자 일생 한 곡 보내드리거든. 차려 경례 수 박수로 많이 쳐주세요. 그렇지. 어쩌고 여기는 물이 왜 이렇게 좋아.
노래를 불러도 근데 무슨 개떡같이 무슨 여자 1등이 어쩌고 그런 걸 부르고 자빠졌어. 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이 새끼야. 진짜 오늘 자꾸 태클을 걸고 지랄여. 그럼 너 오늘 여기서 너하고 나하고 내기 한번 할까? 너 자신 있어?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좋아 나는 자신 있어. 좋았어. 그러면은 반 넣어놔갖고 여기 저 가운데 뭔지 저 선글라스 끼신 분. 너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 누군데? 저분이 바로 서울대학교 음대 나오시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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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배우시고 영화 감독님이시고 어머 진짜 오늘 여기서 잘 놀면 저 우리 저 전영을 감독님께서 응. 너 저 유명한 저 배우로 승격해준다 그랬어. 나 그럼 인사 한 번만 드릴게요. 인사 한 번 드려요. 차려 경례 잘 봐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왜 근데 서울대학교 음대까지 나오신 분이 왜 저 구석에서 저지랄하고 자빠졌어? 우리 영상 잘 찍어주려고 지금 오신 거지 특별히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한번 잔치 한번 벌려볼까? 좋지! 자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가신 아리랑 며느리 진짜로 이제 마지막 우리 아버지 박수 한 번만 쳐줘봐. 내가 이거 떡 써보시게 한나 둘 둘 아차 다같이 박수 치고 아차 좋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한나 둘 둘 열날은 콩팥은 왜 아니요 잘한다 아까리 이 동네 여름가 아리아리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도 아리아리 이 고개 넘어가 Yeah.
그냥